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백수가 된 효심이 TV의 효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신땡땡님을 위한 영상이에요. 신땡땡님, 네, 신경미님이고요. 포핸드 쪽으로 가는 스텝이 안 돼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키도 커요. 여자분 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가만히 서도 핫백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닿을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계신데, 백에 있다가 포핸드 쪽으로 공이 딱 오면은 이게 라켓에 공이 안 닿는 거예요. 예, 네, 그건데 왜 가만히 서서 팔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 이 볼을 왜 연결 중에 포핸드로 오면 이 공을 왜 맞추지 못할까? 라는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제가 제스처를 보면은 이 동작만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당. 제가 안 움직이고 탁구대가 자 제가 이렇게 자이 정도란 말이야. 당. 자, 오 내가 백쪽 준비하고 있는데 하러 왔네. 이렇게 하면 닿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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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백쪽에서 공을 치다가 포핸드 쪽으로 오면은 팔이 바깥쪽에 펴지는 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그 탁구대 길이상 백핸드 중앙에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도 팔만 뻗어도 저 사이드까지는 닿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리는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를 뭔가 안 다니까 움직여서 치고 싶은데 팔이 너무 저기 왔다는 생각에 급하게 팔이 공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서 공한테 너무 빨리 이렇게 반응을 와 저기 왔다 팍 하는 순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반대쪽에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저기로 왔지만 내가 내 자리를 한번 찍고 가야지. 지금 이 몸을 보세요. 백에서 치다가 저기 왔어. 저기 왔구나. 그냥 왔구나 하고 내 몸에다가 한번 내 자리, 나의 포핸드 1번 자리를 찍고 가면 지금 보세요. 공을 바운드가 되고 내가 치려고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왔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 자리를 한번 찍고 출발하면 공이 뜨고 내 몸도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그 시간이 있고 거기서 맞으면은 이 골반을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쉽게 쳐지는 이 상황을 공이 오면 으악 하면서 팔을 이렇게 뻗는 거죠. 그러면은 바란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팔을 몸에서 벌리는 순간 몸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란스를 잡게 돼 있어요. 그쵸? 중심을 잡아야지 안 넘어지잖아. 그럼 엉덩이가 이쪽에 달려있고 팔을 뻗는 순간 공이 안 닿아요. 그냥 서서 하면 닿을게. 그러니까 팔을 공한테 너무 빨리 급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이거를 반대로 조금 천천히 쳐도 되니까 내 몸, 내가 백스윙을 하는 그 위치를 한번 찍고 찍어 놓으면 공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리가 필요하면 띄고 그냥 닿으면 그냥 이렇게 몸만 밀어서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고 급해서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그거를 인지를 하셔서 내가 백을 하다가 화를 오면은 많이들 여기서 많이 놓치시죠. 근데 다들 생각하는 게 다리를 안 움직여서 내가 이 공을 못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다리를 움직여야 되죠. 근데 다리를 움직일 때나 다리 움직여야지 막 뛰고 있다가 공이 오면은 자 다리 뗐어 이렇게 해서 발끝을 열어버리죠. 뛰긴 뛰었는데 발끝을 열면 몸은 옆에 맞죠. 몸이 이렇게 반 돌아가 있죠. 그러면 엉덩이는 반대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몸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다리를 뗐는데 굳이 발끝이 벌리면서 딛는 순간 더 멀어져 있는 거죠. 내이몸 중심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 거예요. 이 골반은 끌고 가고 싶으면 팔이 먼저 이렇게 뻗치면 안 되고 팔은 내 자리를 찍고 보세요. 엉덩이 이쪽으로 왔죠. 찍고 그공 있는 데까지 최대한 몸을 밀었다가 마지막에 팔을 펴서 치시면은 이게 웬만하면은 이 탁구대 152.5가 되는 데서는 요 정도 스텝이면 화쪽은 닿아요. 그러니까 급해서 팔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리를 찍고 내 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 이 골반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려는 이몸 상태를 주고 그러면 이 엉덩이를 이렇게 끌고 가주면 되게 가깝잖아요. 그죠? 다리 안 뛰어도 이 상태에서 좀더 필요하면 임팩트 하는 순간에 다리를 탕 이렇게 짜주면 상당히 가깝게 탕 이렇게 칠수 있는데 다들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팔부터 뻗고 반대쪽인데 이렇게 치는데 안 닿는 거야.
탁구대가 되게 넓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탁구대 넓지 않다고 자 그렇게 그거를 알게 하는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자 서서 한번 쳐보세요. 다이나. 근데 서서 쳐도 저희 탁구대 사이드까지 다 닿아요. 백쪽 가운데만 서 계시면. 그러니까 그